상습 정체 구간이죠. 서울 강북과 강남을 잇는 이 동부 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. 50분 걸리던 거리가 10분대로 줄어들 걸로 기대는 되는데 대신 통행 요금을 내야 합니다. 김민환 기자입니다. 지난 1991년 개통한 이후 하루 약 15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서울 동부 간선도로입니다. 상습 정체 구간인데다 폭우와 폭설때는 교통통제도 빈번한 이곳이 지하도로로 변신합니다. 성북구 석관동부터 강남구 대치동까지 12.5km를 지하화하는 공사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습니다. 중랑천과 한강 밑을 통과하는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 지하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. 지하화를 마치면 시속 70km 도로가 돼 50여 분 걸리던 이동 시간은 10분대로 단축됩니다. 눈이나 비 등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지하도로에서는 구부러진 길이 없어 주행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편하겠죠 아무래도. 지하로 가면 아무래도 침수가 좀 덜 되고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좀 소음도 덜 낚이고. 진출입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탓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그 밑에가 다 뻘입니다. 발파공법을 쓰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붕괴가 되거나 벽체가 금이 가고.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돼 통행요금도 내야 합니다. 강남에서 군자 IC까지 1,600원, 월릉 IC까지는 2,5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.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.